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백마디 말보다 강렬한 눈빛 한 번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배우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넘나드는 눈빛이 매력적인 배우, 지켜줘야 할 것만 같은 경향미 속에 뇌세적인 섹시함이 녹아있는 경향 섹시의 아이콘, 배우 윤종훈 씨와 러브게임 초대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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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팬분들한테 카메라 보고 하트 함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윤종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큰 하트 잘 보셨죠? 진짜 어렵게 어렵게 스케줄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겁니다. 예, 요즘 병약 섹시가 화제잖아요. 이건 사실 신조어예요. 네. 예, 그러니까 윤종훈 배우 윤종훈 씨만을 위한 신조어. 이전에는 없었던. 근데 처음에 병약 섹시 네.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 뭔가 이런 단어는 뭐지? 그렇죠. 네. 생소하죠. 네,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지금은 좀 익숙해졌어요? 아니면 아직도 생소해요? 저는 생소한데 이제 네. 주위에서 이제 촬영하는 누나들이나 이제 형들 네. 굉장히 많이 놀리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병약 섹시. 아, 평소에는 병약 쪽입니까? 섹시 쪽입니까? 네, 두 개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6대 4 정도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섹시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섹시 쪽에 가깝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병약 섹시. 신조어를 만들 만큼 윤종훈 씨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비디오스타에서 제가 윤종훈 씨랑 한 두 번 정도 방송했었잖아요. 네. 네, 녹화 굉장히 때 길고 와서 막 연기도 하고 막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갔는데 박선의 러브게임에서 섭외 요청 왔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 아. 네, 소연 누나가 진행하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그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랑 김숙 누나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여러분 이 스케줄이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이거든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펜트하우스 2가 촬영 중인데 어렵게 스케줄을 빼고 이 밤 촬영을 다 빼고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예, 여러분이 좀 보는 라디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옥탑방 얘기 나와서 그런데 김숙 씨가 이상형이라고 그래서 무슨 협박을 받으셨나 갑자기 또 김숙 씨가 이상형이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그때 그 소연 누나도 계실 때 네네 그 키스신 그 키스신 전에 17년도였나? 네네 그때 이제 처음 얘기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네. 그때 저 인터뷰해주던 작가님이 네네 이제 뭐 소연 누나와 이제 김숙 누나와 네. 이제 뭐 그때 계셨던 이제 박나래 씨랑 이상형이 있냐 그때 이제 물어보셨었고 그게 이제까지 오는 거예요. 네, 그때 생각났던 것들이 이제 제가 마침 또 김숙 누나의 멋진 발언들을 그때 네네. 이제 딱 봐가지고 김숙 누나의 그런 멋진 말들이 나한테 네. 이상적이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또 그래서 제가. 김숙 씨한테 또 협박을 받았나 사실 아니 근데 정말 무거웠어요. 너무 멋진 누나죠 김숙 누나. 아니 2021년 네. 이상형 좀 바꾸고 갑시다. 이제 펜트하우스도 끝나고 했는데. 근데 그런 정말 진실된 발언과 멋짐은 네, 유효합니다. 저도 진짜. 네. 아니 그래서 그 발언 때문에 2021년도 이상형도 김숙 씨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사실 펜트하우스 얘기하려고 모신 건데 이상형을 자꾸 저도 사실 이상형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네. 너무 의외여가지고 그때 현장에 같이 계셨어요. 저 그때 힘들었어요. 그러셨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 나중에 뭐 요즘엔 다시 보기도 되니까 윤종훈 씨 나왔던 편을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이제 끝나면서 작년 연말에 우수연기상을 받았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그때 네. 못다 한 수상 소감 있을까요? 다 만족스럽게 했습니까? 네, 뭐 정리해서 했는데 사실 이제 수상 소감에 대한 그 시간이 네. 있잖아요. 짧죠. 네, 지금 짧게 조금 하고 싶은 네네, 거는 조금 더 붙여주세요. 네네. 연출부의 막내 유리 씨와 촬영팀 막내 명훈 씨
그리고 조명팀 막내 현우 씨, 그 동시팀 막내 서희 씨, 그렇죠. 그리고 소품팀 막내 현기 씨. 막내들 좀 챙기고 싶고. 그래, 네. 그분들은 진짜 혹시 또 지금 물론 저녁 먹는 시간이지만 방송을 또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시즌 2도 계속 가나요? 그 스태프분들이? 네, 다 왔고요. 근데 연출부는 이제 또 스케줄상 이렇게 또 다른 네. 또 좋은 잘하시는 또 연출부. 왔죠. 네, 그래서 그분들 이름을 꼭 호명을 해주셔야죠. 예, 진짜 막내들이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네, 굳은 일 많이 하고. 네. 이번에 펜트하우스 촬영 진짜 뭐 매일 씬마다 너무 고생했겠다 싶었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 아, 저 씬이 진짜 제일 고생이었다, 제일 힘들었다 하는 씬 딱 한 장면만 꼽아주세요. 근데 사실 정말로 진짜 힘들었다는 씬은 없었어요. 왜냐면 네, 왜냐면 배우가 모든 출연자 배우분들이 정말 저도 감동할 만큼 진짜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다독거려주면서 네. 서로 그리고 또 형 누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니까 네. 사실은 그 밑에 동생들은 같이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누나들하고 항상 작품을 하더라고요, 윤종훈 씨, 그죠? 좀 그렇다. 네, 늘상 예, 누나들하고도 호흡이 워낙 좋고 그러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던 씬은 어떤 씬인지 기억이 나세요? 역시나 그 이제 벌 받게 되는 버스 그 안에서 이제 네. 막 뭐 기름 쏟아 맞고 이제 비 맞고 뭐 물폭탄 맞고 이제 거기 진흙탕 들어 그 씬이 이제 해 지기 시작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 밤새 꼬박 이제 찍은 거니까 동틀 때까지. 근데 다행히 예. 감독님이 원하는 그림이 좀 빨리 나와서 동틀 네. 때까지는 아니었고 그 전에 새벽 이제 한 두세 시까지 촬영을 하셨군요. 네. 뭐 매 씬마다 다 정말 명장면들이 많아서 혹시 기억에 남는 대사 있어요? 보통은 촬영 끝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대부분의 배우들이. 그렇죠. 근데 혹시 기억에 남는 대사 있습니까? 저는 이 대사가 제일 좋아요. 개인적으로 김수록 작가님이 써주신 대사 중에서 후회는 늘 있는 거니까 어차피 산다는 게 선택하지 않은 걸 감당하는 거라며 네, 그 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선택하지 않은 거를 본인이 감당해야 네. 되는 거다. 김수록 작가님하고 처음에 이제 작품 한다고 했을 때 원래 그분 스타일이 확고하잖아요. 펜트하우스 대본을 다 보고 들어가지 못하셨겠지만 어떤 네. 느낌이셨는지. 근데 저는 좀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 됐어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캐스팅이 됐는데, 근데 작가님이랑 이제 미팅 단둘이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예. 뭐랄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그분은 작품만 보면 너무 셀 것 같아. 느낌이 어때요? 예. 너무 소탈하시고 너무 그래요? 귀여우시고. 예. 귀여워요. 네네, 사랑스러우시고. 근데 글 쓸 때만 그렇게 분노의 씬들을 막. 그래서 본 성격이 좀 사랑스럽고 귀여우시니까 작품에는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반전이 있으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외과 쪽 그죠? 그 의사 쪽 네. 그 전문직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 소아과, 뇌과 의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몰랐는데 저도 네. 지나고 나니까 좀 그죠? 그러네요. 아, 슬기로운 의사생활 다음 시즌 거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진짜 적격인데 윤종훈 씨가 혹시 드라마 보다가 네. 아, 나 저런 드라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누구 역할이 탐난다거나 네.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럼 이제 본인한테 주어진 역할 네. 앞으로 어떤 역할 왔으면 좋겠어요? 악역도 있고 로맨틱한 것도 있고 뭐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액션도 되잖아요, 종훈 씨가. 근데 뭐 어떤 역할을 딱히 집어서 사실 하고 싶다는 건 없고요. 네. 장르는 뭐 액션도 좋고. 액션. 네. 액션 스릴러도 요즘에 큰 사랑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윤종훈 씨가 병약 섹시로 뭐 신조어를 만들었지만 또 이게 액션이 되는 배우라서 예, 나중에 액션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데서 꼭 만나고 싶어요. 네네, 예, 좋습니다. 액션 스쿨 네. 예, 출신입니다. 펜트하우스 OST 중에 하진 크라운 듣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이어드릴게요. 아니 제가 미리 말씀도 안 드렸는데 윤종훈 씨 미담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예, 보통은 뭐 궁금한 점, 뭐 목격담 이런 거를 올려주시는데 제가 미담을 딱히 부탁드리지 않았는데 뭐 군대 두 달 선임입니다. 뭐
군대 있을 때 머리 깎아드렸던 일병 김태준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미담은 많이 안 나가거든요. 예, 저희가 좀 개인적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내주신 예, 0554님, 3036님, 예, 미생 보조 출연자였던 1732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천천히 노래 나가는 사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맙습니다. Walking up alone and cold, 내 외침을 던져. Hey, 펜트하우스 OST 하진 크라운 전해드렸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0554님이 윤종은님 군대 두 달 선임입니다. 진짜 착한 친구인데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항상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내포 조종 수락이라고 하면 알까요? 하셨는데 이게 뭐 줄임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포반. 네 번째 포반의 조종수 네, 수락이라는 그런 이름. 네.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기억난대요. 네, 예, 내포 조종수락 살짝 불안했는데. 네. 기억납니다. 네, 네, 네. 네, 이분께 선물 가고요. 3036님. 군대 있을 때 머리 깎아드렸던 일병 김태준 씨라고 응답하라 보고 깜놀하고 이번에 펜트하우스까지 너무 잘 봤네요.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탑스타 응원합니다. 예전 모습이라는 건 어떤 모습? 병역 섹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네요. 예전 모습. 군대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근데 군대에서 좀 FM을 지키려고 한 FM 쪽이었어요. 성실하고. 네. 아니, 성실까지는 아니죠. 하여튼. 네. 근데 기억나요. 이 친구의 꿈이 그때 당시에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였거든요. 네네. 근데 꿈을 이루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직업을 그러게요.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자 보내주세요. 선물 갑니다. 1732님이 미생 보조 출연자였는데 당시 또래였대요. 종훈 씨가 말도 많이 걸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고요. 늘 응원합니다. 이분께도 선물 가고요. 2336님은 미담 있어서 제보한다고 하셨는데 강남구청역 근처에서 친구랑 맥주 한잔 하는데 종훈 씨가 있었어요. 친구가 팬이라 갑작스런 사진 요청에도 흔쾌히 찍어주셔서 감동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우리 테이블 음식값을 대신 계산해 주셨더라고요. 그때 먹은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영수증 보고 많이 놀랐을 텐데 감사합니다. 아니 종훈 씨 이거 술 취해서 계산한 거예요? 이거 뭐야 완전 생판 나는데 주사예요 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왜 그랬지? 제가 볼 때는 아마 네. 뭔가 그 중에 지인분이 한번 껴 계셨거나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그래도 그 상대방 그날 처음 본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뭐 이렇게 후배라든지 뭐 연기자 후배가 아닌데 계산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네. 아니 근데 뭐 아마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네. 어쨌든 뭐 그 중에 지인이 껴 있었다 네네. 하나 그리고 그 제가 같이 있었던 그 가게가 네. 제 지인의 가게였다. 아 그런 거.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네. 저 윤종훈 씨 보면은 예, 팬이라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계산하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시면은 윤종훈 씨가 주사일 수도. 아 주사는 어떻게 돼요, 참? 주사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요즘 듣는 얘기는 네. 요즘 형들이나 누나들한테 듣는 얘기는 좀 뭐 이렇게. 좀 텐션이 많이 올라가고 좀 애교를 부리거나 아이고야. 굉장히 진지충이다 막 이런 진지충이다. 네. 뭐 잠들거나 이러진 않네요. 네, 그러진 않습니다. 얘기를 계속 네, 하는 네, 스타일이네요. 네. 재미없는 얘기를.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지충 여러분. 그리고 네. 3907님 드라마 미생 방영 당시 제가 회사 막 입사한 신입이었는데요. 그때 종훈님이 맡은 야비한 선배 역이 딱 제 사수 같아서 싫어했는데 미안합니다. 지금은 종훈님 팬입니다.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귀 한번 움직여달라고 카메라 보고 조민선님 귀... 외에 많은 분들이 토끼 같다며 예. 귀가 지금 여러분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저희가 광고 나가거나 지금 고럴 때 헤드폰 빼고 네. 가능하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조민선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윤종훈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트하고 3초 동안 또 가만히 계셔달라고 이현수님 이현주님 이것도 저희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러브 게임, 매력적인 배우 윤종훈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펜트하우스의 하박사 윤종훈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SNS를 직접 관리 안 하던데 혹시 기계친가요? 8909님 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본인이 직접 안 하시는지. 아, 원래 초반에는 조금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소통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저를 자꾸 꾸미려고 하더라고요. 예예. 아무래도. 네. 예. 그래서 뭔가 셀카 같은 걸 자꾸 찍으려고 하고 뭔가 다듬으려고 하고. 아, 그렇죠. 예, 있어 보이게끔 뭔가를 하려고 하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죠. 네, 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예. 팬분들과의 소통은 팬카페에서 해야겠다. 근데 팬미팅 계획을 많은 분들이 또 물어오셨었어요. 팬미팅. 지금은 사실 뭐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나중에 팬미팅. 예.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노래도 좀 해주실 거죠? 아니에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노래인데.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팬미팅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지만 노래도 예, 해주신대요.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많은 분들이 윤종훈 플레이리스트를 궁금해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가 라디오다 보니까 평소에 윤종훈 씨가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는지를 저도 궁금해했고 많은 팬들도 궁금해하셔서 병약 섹시미 우리 배우 윤종훈 씨는 평소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는지 제가 미리 추천곡을 부탁드렸어요. 처음 가져온 추천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제가 주제를 드렸습니다. 병약 섹시미가 흘러넘치는 음악을 골라주세요 라는 주문에 이 곡을 가져오신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저한테 처음에 질문 주셨을 때는 네. 이게 질문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아, 병약 섹시미를 흘러넘치는 네. 곡 노래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좀 이렇게 나른하고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 곡을 좀 네. 추천해달라.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이런 나긋나긋한 이런 노래를 네. 골라오신 거군요. 네. 노라 존스 Don't Know Why라는 네. 곡인데 어떻게 평소에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좀 이런 노래 스타일로 느긋하게 보내요? 아니면 뭔가를 준비하고 좀 바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노래가 이제 02년도인지 할 때 나온 노래인데 네. 제가 이제 처음에 회사도 없고 이제 첫 드라마를 이제 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경차가 있었어요. 네. 그거 끌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뭐 새벽에 끝날 때도 있고 뭐 아침 일찍 막 새벽에 나가야 될 때도 있고 네. 이렇잖아요. 근데 그때 졸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한 중간에 이제 쉼터 네. 거기에 이제 차 세워놓고 우연찮게 이제 혼자 이렇게 딱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딱 그때 이 노래가 이렇게 잔잔하게 탁 흘러나오는데 라디오에서 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 곡은 진짜 새벽에 들어도 네. 마음에 편안함을 주면서 맞아요. 잠도 약간 깨워주면서 네. 너무 좋죠. 아, 이현주님이 옛날 음악 좋아하시네요 하셨는데 옛날 음악도 찾아 듣곤 합니까? 네, 찾아 듣고 합니다. 그냥 뭐 요즘에 나훈아 선생님 노래 태스형 많이, 네, 네. 많이 찾아 들었고 옛날 오. 노래. 아 옛날 노래. 네. 아, 트롯은 의외인데 또 그런 옛날 음악 좋아하시는군요. 어쨌든 직설적인 가사의 어떤 또 그때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네.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특히 뭐 어떤 거 뭐 잡초도 있고 뭐 영웅도 너무 많죠. 있고 너무 많죠. 잡초도 있고 무시로도 있고 뭐. 아, 무시로도 있고 예, 님에 대한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하여튼 노래들. 아, 그럼 나중에 팬미팅 때 나훈아 선생님 노래도 가능하면 예. 굉장히 의외의 선곡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병약 섹시가 흘러넘치는 음악으로 Don't Know Why를 예,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 곡으로 아침은 또 일어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배우 준비할 때
희망을 꿈꾸며 들은 노래. 이 곡이 좀 많은 배우 지망생들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부탁드렸거든요. 윤종훈 씨의 추천곡은 이 곡입니다. 덤벼라 건방진 세상아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다 붙어보자 피하지 않겠다 덤벼라 세상아 달빛요정 만루엄론의 나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뭐 좀 전에 잠깐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붙어보자 덤벼라 굉장히 세상에 도전적인 곡이거든요. 근데 이 곡을 골라오신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혼자 이제 서울에 배우하겠다고 왔을 때 아무것도 없고 정말 홀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70만 원 들고 대전에서 올라왔다고 유명한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믿을 거는 이제 나밖에 없는데 이 뭔가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한번 뭔가 젊은 그 혈기에 그래 한번 붙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세상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좋아하게 된 거였죠. 이 곡 옛날에 많이 들으면서 힘내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노래 부르신 이제 고 이진원 님이 네. 돌아가시면서 더 뭔가 이 노래가 지금은 저에게 되게 짠하게 네네. 들려지는 그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네. 듣게 되죠. 왜냐면 이 곡을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달빛요정 만루엄론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음악을 골라 듣는 분인 거죠. 예, 윤종훈 씨가 여기 이제 달빛요정 만루엄론이 이름이 특이해서 생각이 났는데 실제로 야구 좋아해서 그죠 종훈 씨가 네. 야구도 즐겨 했었잖아요. 네, 네. 사인 야구도 조금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 뭐 이런 걸로 네. 다 못 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구 해 보고 싶어요. 시타 해 보고 싶어요. 시타는 못 치잖아요. 네. 치면은 좀 실례니까. 네. 시구를 해 보고 싶어요. 네. 아, 그러면 어떻게 대전구 홈구장에서 그 팀 좋죠. 네. 그 팀. 하나 이길습니다. 아, 하나 이글스. 네. 나중에 또 그 모습도 운동장에서 네. 보면 좋겠네요. 네. 네. 자, 배우의 꿈을 가지고 지금 또 70만 원 들고 상경해서 노력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방송 들으면서 힘낼 수도 있는데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너무 감히 뭐 거창하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형이고 네. 선배니까 같이 잘 버텨봅시다. 우리 같이 잘 해봐요. 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봅시다. 네. 다음 주제는 이번에 펜트하우스가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펜트하우스 그 꼭대기층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제가 물어봤지요. 인정훈 씨의 추천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이루마 레미니센트 흐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연주곡 자주 들어요? 아니면 가사 있는 거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이루마님 노래는 좀 자주 듣는 네. 편이에요. 그럼 연주곡 꽤 네. 들으시네요. 이루마님 것만. 예. 아, 특별히 이루마님 것만 골라 듣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마음의 정화를 네, 시켜주시니까. 네네. 마음의 정화는 박소연의 러브게임 들어도 마음의 정화가 되는데 아 그럼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거는 뭐 누나의 목소리는 뭐 거의 천상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아 감사드려요 펜트하우스 와인과도 참 잘 어울릴 법한 연주곡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박사는 소주에 컵라면 이거는 대본에 처음부터 설정이 돼 있었나요? 대본에는 이제 와인이라고 있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상의하면서 감독님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와 디렉션을 주신 거죠. 좋다. 네, 왜냐하면 하윤철이라는 인물은 어쨌든 정말 저 어디 시골에서
힘들게 올라와서 겨우겨우 한 단계씩 밟아가는 사람인데 정말 힘든 그 순간에는 와인이 아니라 자기가 먹던 그렇죠. 어려웠을 때 먹었던 그런 것들을 마실 것 같다. 맞아요. 네, 아니 평소에는 뭐 어떤 음식 좋아해요? 그냥 그 드라마 캐릭터 말고 배우 윤종우는 저는 다 좋아합니다. 대전에서는 뭘 즐겨 먹었어요? 저는 다 잘 먹었어요. 백숙 특별히 좀 좋아하고요. 예. 예, 청국장도 좋아하고요. 예. 요즘에는 요즘 또 이제 식성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뭐 좋아합니까? 요즘에 집에서 자주 해 먹는 건 닭도리탕. 아 그래요? 약간 네. 빨갛게 해가지고. 네. 얼큰한 게 요즘에 좋다. 닭을 좋아하시는구나. 백숙 좋아하다가 닭도리탕으로. 네네, 그러네. 잘 만들어요? 네. 좋아해요.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재미가 풍부하더라고요. 예. 아. 자꾸 이제 뭔가 하나씩 사게 되고 요리에 대해서 뭐 압력솥이라든지. 예. 압력솥은 주로 뭐에 먹어요? 압력솥에 그 닭도리탕이 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 압력으로 찌니까. 아 그렇구나. 자신 있는 요리 그래도 많이 해 먹는 요리 한 개만 더 얘기해 주세요. 김치찜. 김치찜. 네, 돼지고기 두껍게 팍 해가지고 이제 김치. 근데 그거는 생김치 안 되고 약간 신김치가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 김장을 하진 않잖아요 집에서. 김장을 안 하는데요. 이제 주위에 주세요. 네네네 주시면은 감사하게 또 복 받았네요. 그 신김치를 가지고 있다가. 네네. 김치찜 주위에 이제 좀 친한 가게 운영하시는 지인분들이 가게에서 네. 그분들께 감사해 있어요.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내가 불러보고픈 세레나데를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팬미팅이나 이런 데서 또 팬들이 원하는 곡이 있고 본인이 또 할 수 있는 곡이 있고 뭐 이래서 불러보고 싶은 노래를 부탁드렸는데 이 곡을 가져오셨을 줄이야. 이게 질문이 불러보고 싶은 없었는데 제가 그럼 원래 뭐를 받았어요? 뭐를 받았어요? 그냥 팬분들을 생각하면 네. 뭐 떠오르는 네, 노래. 떠오르는 노래. 팬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 네. 팬 미팅에서 부르는 거 이게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골라온 곡은 이 곡입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에 이란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 이거 가사 띄우면 노래 이 위에 부를 수 있겠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가능해요? 왜냐면 이현주님 외에 또 많은 분들이 한 소절만 불러줘요 하셨는데 이게 이제 가사를 저희가 찾아야 되니까 예 가사를 띄워드립니다.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너무 죄송스럽다. 위에 얹어주세요.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걸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라이브를 들은 건 처음이에요. 진짜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키가 안 맞는데 이거를 부르라니까. 근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어때요? 이 위에 얹어서 불러보셨는데. 네. 아유. 아, 근데 키가 그쵸? 이적 씨가 상당히 네. 또 이 저음이네. 네. 그죠? 네. 아, 덥네요. 그렇죠. 진짜 식은땀 나죠. 네. 펜트하우스가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노래가 어렵습니까? 아, 노래가 훨씬 어렵습니다. 노래가 어렵습니다. 네, 노래가 어렵습니다. 김학종님이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 근데 사실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키가 조금 더 맞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좋으니까 예, 너무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드립니다. 아, 박다빈님이 팬미팅하면 꼭 갈 건데요. 종우님 피아노 연주 멋진 노래 다 보고 듣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피아노도 그럼 연습을 해야 되나요? 갑자기? 예. 네, 제가 어떻게든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네. 그 피아노 치는 그 장면 천서진, 그 진짜 너무... 명장면으로 뽑아주셨잖아요. 네. 네. 본인이 생각한 본인 명장면. 저의 명장면. 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냥 이 씬이 제일 좋다 하는 명장면. 개인적으로 마음에 제일 드는 씬? 아 근데 이건 항상 부족하다고 맨날 얘기해가지고 아, 저는 근데 진짜로 아 근데 자기 씨는 늘 그렇죠. 네네네네. 예. 저는 못 봐요. 또 같이도 아. 아 정말 얼마 전에 무슨 펜트하우스 스페셜을 같이 하는데 네 마지막 끝나고 나서 하, 못 보겠더라고. 아. 같이 이제 다 같이 배우들끼리 이렇게 본인들 이제 배우 연기한 영상을 본다. 아 저는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무한해서 네. 네, 연기할 땐도 집중해서 하는데 네, 하긴 하는데요. 예 네, 최혜진님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관찰 예능 프로그램 해주면 안 되나요? 자주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생각해본 적은 있어요? 혼자 살고 계세요? 아니요, 저의 친한 친구가 있고요. 아, 그러면 나 혼자 네, 산다는 네, 탈락. 네, 예. 혼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나 혼자 산을 원하셨는데 이거 혼자 살고 있지 않고요. 홍성민님이 종훈 씨 밸런스 게임 한번 가죠. 이거 알아요, 밸런스 게임? 모르겠습니다. 나를 네. 이끌어줄 수 있는 센 캐릭터 천서진.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네. 천서진과 내가 이끌어줘야 할 것 같은 여리여리한 박소현. 자, 천서진이냐 박소현이냐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박소현. 아유, 여기 계신데. 아유, 그렇죠. 네. 아 근데 아 본인이 원래 좀 센캐를 좋아해요? 근데 김숙 씨가 이상형인 거 보면 센캐를 약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기본 원칙은. 네. 자기 가치관이 뚜렷했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가 네.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김숙 씨하고 이상형이 똑같은데? 아, 그래요? 김숙 씨가 그렇게 김숙 씨가 마주 보는 거 싫다. 나는 한 방향 그런 거 같았는데. 김숙 씨. 그것도 똑같았고. 이상형 김숙 씨로 하겠습니다. 아, 네네. 오늘 찾았네요. 인정훈 씨의 이상형. 예, 협박이 아니고. 아니 근데 숙이 누나는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셨는데. 네, 김숙 씨가 근데 김숙 씨는 또 예, 잘 끌어주고 근데 가끔 남자 때려요. 네, 괜찮아요? 예, 단점 단점이 있죠 김숙 씨가 가끔 때려. 근데 이제 폭력이 요즘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네. 이제 김숙 씨도 이제 폭력이 사라졌어요. 이게 괜찮습니다. 네. 9795님이 소품 준비하느라 지쳐 있었는데. 오빠가 막내 스태프들 이름 불러주는 거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요. 제가 막내였을 때도 오빠가 늘 이름을 불러줬었거든요. 참 좋은 사람 윤종훈 배우 응원하고 있어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니 오늘 뭐 가족을 이렇게 스태프 푼 건 아니죠?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생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미담들이 올라올 수 있나.
아유, 같이 작품했던 친구인가 보네요. 네네. 박다빈님이 나중에 스페셜 DJ나 더블 DJ도 해주면 안 돼요, 종훈님 하셨는데 혹시 DJ 그러니까 게스트로는 이제 출연을 라디오 이제 몇 번 하셨지만 혹시 네네. DJ 더블 DJ 저랑 같이 네. 제의 한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아 너무 영광이죠. 아 좋아요. 그럼요. 아 네. 오늘 이렇게 혼자 저... 해보니까 더블 DJ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누나가 계시니까 또 누나 믿고 또 잘 전에 따르기만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저를 믿을 만큼 제가 이렇게 더 굳건하진 않아요. 저도 아닙니다. 저도 많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흔들려요, 흔들려요. 전혀 아닙니다. 네. 아, 네. 아 저야 너무 영광이죠. 아 더블 DJ. 아 그 만약에 본인이 좀 자신감이 있으면 여러분 네. 나중에 또 네. 시간 맞춰가지고 나중에 네. 나중에 예, 또 해볼 수도 있으니까 많이 응원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드라마 리턴 OST 장재인 어게인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7934님 종훈님 초록창 실감 1위 했어요. 많은 팬분들이 또 검색해 주셔가지고 네, 실감 1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훈씨 오늘 생방송 네. 저하고는 처음이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재밌었어요? 네 진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한 시간 금방 갔죠? 너무 빨랐고요. 저 2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그럼 다음에 더블 DJ 2시간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더블 DJ. 아, 네. 아 진짜 네. 저 네. 영광입니다. 아 네, 정말 네. 감사드리고 네. 이 추운 날씨에 펜트하우스 2 기대할게요. 네 열심히 촬영. 찍겠습니다. 네. 또 마무리되면 저희가 또 홍보할 거니까 여러분 한 달 뒤인가 이제 그쵸? 2월 네. 19일? 네 2월 19일 예정입니다. 네 오늘이 네. 1월 19일이니까 한 달 뒤에 우리 윤종훈 씨의 모습을 펜트하우스 2에서 네. 기대하고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우리 팬분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앞으로 계획도 알려주세요. 네, 펜트하우스 시즌 2, 3 또 잘 마무리하고요. 항상 부끄럽지 않게 연기하겠습니다. 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배우 윤종훈 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수현 누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려져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에러 에러 에러